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행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두 재단의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협조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직후 안종범 수석이 해당 기업에 전화했다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또 안 수석이 최순실 씨 개인 회사인 WK의 이권 사업에 적극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두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위해 여야 3당이 첫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성균관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서명대에 300여 명의 학생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시국선언 자리에는 학생들로 빼곡합니다. 대통령 사과 이틀 만에 10여 개 대학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는 탄핵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 백스코에서는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청소년들도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분입니다.